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이 M2E를 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 런칭한 새로운 무료 M2E 바로 팁탑 프로젝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찾아오면서 많은 분들이 외부 활동을 자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M2E도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팁탑은 다른 M2E와 가장 큰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무료로 주는 데모 슈즈를 통해 플랫폼을 경험하고 이 슈즈를 열심히 레벨업 시켜서 결국 일반적인 NFT 슈즈로 바꿀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M2E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어플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부담스러운 분들이라면 이 팁탑도 무료로 함께 다운받아 이용하시면 데모 슈즈가 NFT 슈즈가 되는 날이 금방 오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크립토 유저들의 군침을 돌게 하는 미스터리 박스입니다. 팁탑 M2E를 하다보면 랜덤으로 미스터리 박스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상자에는 물통부터 양말, 토큰, 심지어는 신발까지 들어있고 12시간을 기다리면 열 수 있지만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간을 사야겠죠? 팁 토큰을 이용하여 바로 상자를 열 수 있는데 열기 싫으신 분들은 마켓플레이스에 이것을 바로 파는 것도 약간의 수익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M2E들은 인플레이션을 피하지 못했는데 과연 팁탑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소각처를 넣었을까요? 사실 M2E 구조는 너무나도 형식화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의 플랫폼들은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팁탑에서는 이 상황을 안 나오게 하기 위해 혹은 최대한 늦추기 위해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미스터리 박스에서 나오는 물을 이 물을 마셔야만 채굴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 것 같습니다. 약간 피로도 같은 구조로 더 채굴하기 위해선 어느 정도 투자를 감안해야 하는 것인데요. 사실 뭐 이러한 소각처는 너무나도 당연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죠. 0세대 M2E인 스테픈처럼 BNB 체인을 사용하면서 인게임 토큰으로는 20%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여러 군데에 나눠져 있지만 자세히 보시면 3개월부터 6개월, 길게는 12개월까지 락업이 되어 있는 물량들이 있으니 이 토큰들의 베스팅 기간 등을 잘 확인하면서 투자하셔야 하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사실 뭐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2년 동안 봐왔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팁탑은 이제 오픈한 초기 M2이기 때문에 작년 4분기부터 로드맵이 작성되어 있고 현재는 올해 4분기까지 정말 자세한 로드맵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팁탑에 관련된 자세한 자료는 홈페이지보다 백서에 하나하나 나와 있으니 만약 M2를 즐겨 하시는 분들이라면 필수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운동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유튜브를 하고 나서 늘어나는 건 제 뱃살뿐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도 이렇게 새로운 M2E 팁탑을 소개해드렸는데 추운 겨울이 끝난 만큼 코인 시장에서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에 항상 말씀드립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며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되 언제나 신중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하려고 백수된 남자 코백남이었습니다.